네, 이번에 저희가 소개해드릴 제품은 이 약초밭 안학내의 개똥쑥 발효진액입니다. 이 개똥쑥이 항암 치료에도 좋은 성분이 된다고 해요. 그리고 이 미국 워싱턴 대학교에서 논문으로 발표가 난 그런 제품이라고 합니다. 생리통이나 생리불순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세계 여성들에게 약간 여성 질환에 도움이 되는 좋다 제품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먹으면 더 좋지 않을까요? 이 약초밭 안학내 개똥쑥차는 타 브랜드들과 좀 차별점이 있다고 하는데요. 다른 첨가물을 넣지 않고 발효하여 만든 수제 차입니다. 월동한 개똥숲 어린 싹의 어린 잎을 채취하고 가공해서 더욱 뛰어난 약성 그리고 맛과 향을 가지고 또 있다고 하네요. 네, 일단 디자인을 보시면 디자인이 너무 고급스럽지 않나요? 굉장히 한국적으로 딱 디자인이 돼 있어가지고 선물하기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개별 포장해서 들고 다니면 참 편리하다고 합니다. 저희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진짜 건강해지는 맛이다. 진짜 건강해지는 맛이야. 뭔가 좀 더 맑은 뭔가 티를 우려낸 느낌이어가지고 맞아. 뭔가 그냥 고소한 느낌보다는 진짜 그 어린 쑥을 막 직접 먹어보진 못했지만 그런 맛이 나가지고 저는 생각보다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그러면 여러분도 개똥쑥 하세요.